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제가 영상에서 자주 안 보이면 그만큼 제가 좀더 바쁜 거라고요.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그 동물학대 영상이 몇개 올라왔잖아요. 그 진주의 애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직접 고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진주시청에서 담당 주무관이 고발을 하겠다, 동물학대죄와 그리고 무허가 영업으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예, 났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돗개 서열 잡는다고 이제 싸움을 시킨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느냐? 제가 예전에 내 인연이 나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튜브로 10년 공부를 하면 10년만큼 오해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유튜브를 보고, 10년 네이버를 보고 이 공부를 하면 그만큼 10년 동안 더 오해가 커져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이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채널을 개설한다고요. 근데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시청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반 전문가가 돼요. 근데 그 시청자들이 자기가 본 유튜브는 뭐냐,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 많다고요. 또 개중에는 옳은 지식이 있겠죠. 옳은 지식이 있는데 그 옳은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아 이게 옳으니까 이 사람 말은 다 맞을까요? 라고 추종을 해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거기 왜 빠져들까 하는데, 대학 교수도 많고 변호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봐도 그래요. 유튜브를 봐도 이 사람이 그냥 봐도, 딱 봐도 사기꾼이야. 딱 봐도 가짜야. 그런데도 그냥 추종을 하고 싶어서 미쳐요. 추종할 준비가 꽉돼 있어. 단지 구독자나 시청자가 아니고 추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아, 나도 여기 찐팬이 돼서 하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조건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요. 또 자기가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자리가 생긴 것처럼, 아 내가 여기에 찐팬이 됐으니까 하는 소속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추종해 주니까 사명감에 막 그냥 내 지르는 것도 문제고요. 또 처음부터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후원을 받을 목적으로 선동을 하거나 전문가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도 문제고요. 더 문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추종할 준비만 딱 돼 있어 가지고 누군가 딱 나타나면 그냥 가서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사건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정말 이거 진짜 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져요. 왜? 야, 유튜브를 켜면요 전부 그런 게 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다 보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전혀 모르고 씨부리는데, 또 어떤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사다가 그냥 시골에 개 한 마리 태어난 거 7마리 태어나면 7마리 몽땅 사다가 외국으로 보내요. 아, 구조해서 해외 입양시켰다고.
거기 또 빠가돼갖고 막 돈을 보내주고 막 칭송을 하고 홍보를 해줍니다. 야, 이 진짜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요. 이 뿌리를 대한민국에서 뽑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깊숙이 박혀 있고, TV 언론, 동물농장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TV 언론에서도 우리가 세뇌가 돼버렸고, TV에 나온 유명 훈련사, 수의사, 이런 사람한테도 세뇌가 돼버렸어요. 감성팔이에. 그러다가 세뇌가 된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물이 오른 거죠. 사기 치는 놈도 물이 오르고, 거기 빨고 싶은 바들도 물이 오른 거예요. 한국 사람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새 유튜브 보면 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 싸움 부추기고, 또그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마녀 사냥할 준비가 돼 있는 바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누군가의 바가 돼서 같이 마녀 사냥하고 싶고, 같이 공격하고 싶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익명이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뭐, 처음에 예전에는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참 좋았어요.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도 있고, 야,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더 구분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적폐적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본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의 그래도 생각을 좀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보면, 내가 본 게, 그냥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게 틀린 걸 알아도, 인정하기 싫어. 왜?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싫어서. 참큰 우리나라 병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폐.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그 어떤 진돗개 두 마리가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뭐 누구랑 누구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서열 싸움은 강아지 때 하는 게 맞고요. 성견일 때면 한 마리는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 다 봤는데 항상 백호가 순돌이를 건드립니다. 서열 싸움 세 편 중에서도 순돌이는 싸우다 그만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백호가 계속 건드립니다. 왜 결과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에 빨리 말리지 못한 건 잘못한 게 명백하지만 제가 보기엔 순돌이의 마음도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달 전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아무튼 두 채널 잘 보고 있고요. 진심으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봤으면 합니다. 좋은 사료에 좋은 환경,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키우시나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을 다셨으니까. 서열 싸움은 강아지 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 때도 개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는 게, 그건 그냥 투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싸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진돗개를 키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제 영상에 보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 진돗개 전문 브리더가 또 훈련사고 핸들넷인데, 강아지가 진돗개들은 막 다섯 마리씩 되니까 막피 터지게 싸운다. 말릴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 싸우다가 서열이 잡히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 되니까 이제 엄청난 큰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답이 없다. 영상에서도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바로 그걸 실행을 해서 바로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또뭐 타이밍이나 스킬에서 그게 잘안될 수도 있지만요. 성견일 때
하면 한 마리 죽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성경 읽을 때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동영상을 다 봤는데 항상 백호가 순돌이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순돌이는 싸우다가 그만하려고 하는데 백호가 계속 건드린다. 왜 이 결과만 보고 그러느냐. 이 순돌이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걔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순돌이가 백호를 막 물어서 이겼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백호가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차 밑으로 들어가고 피하고 회피를 했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졌는데도 일어나면 또 옆에 가갖고 이제 또 싸워보려고 지기 싫어서 기싸움을 하고 했잖아요. 사람이 개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거는 방치를 한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 거고. 근데 그게 죽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일. 걔가 그 교육이 되느냐? 아닙니다. 싸움 교육이 되는 거지 그게 싸움을 못하게 하는 교육, 서열을 잡는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 애들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그 과정에서 백호가 계속 건드렸다고 해서 순돌이 마음도 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더 부추기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서 현혹을 시키고 이 견주도 현혹을 시키는 거고요. 후원을 하면서 견주한테 그런 걸 또 요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 있지 않습니까? 개를 처음 키우는. 키우고 있는데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한테 오해를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수순이었다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그거 말렸어야죠.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응원하고 그 투견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80년대, 90년대 투견을 시키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상을 보면 욕을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욕을 해요. 지금 2020년도 관점에서 욕을 당연히 하겠지만 80년대, 90년대 돌아가도 욕을 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시키면. 여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게 싸움을 시킨 자체가 문제고 이게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걔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걔가 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오히려 투견 교육이 되는 거고. 근데 백호가 계속 그렇게 물려도 또 순돌이 옆에 가서 꼬리 치켜 세우고 어른거렸다고 해서 순돌이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진심으로 강아지를 사랑하면 봤으면 좋겠다. 좋은 사료, 좋은 환경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된다 이라는데 좋은 사료, 좋은 환경은 당연한 거고요. 의무입니다. 제 여기 댓글 답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냐면요. 제가 답글 달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에 부분만요.
차에 비유를 했고 제가 사료 잘 주고 좋은 환경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차 세차 잘하고 기름 잘 넣어도 운전 잘못하면 차도 부서지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입니다. 이래놨거든요. 근데 딱 그래요. 저렇게 키우면 아무리 사료 잘 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저렇게 키우면 내가 원하는 서열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개싸움을 즐기는 개를 만들어버린다고요. 항상 다른 개를 만나면 서열을 정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런 개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더 공격성을 더 끌어올려버린다고요. 거기에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호가 다리를 자꾸 무니까 순돌이도 이제 배워서 다리를 공격하더라. 그렇게 싸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돌이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백호가 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견주 실망감이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또 걔가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고 반격할 힘도 없어서 울부짖을 때 견주가 외면을 해버리잖아요. 백호가 믿고 의지할 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합니까? 백호가 또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완전히 패견이 되어버리거나요. 다른 경우 보면 오줌 질질 싸는. 아니면 저런 대우 받기 싫어서 또 걔를 만나면 또 싸웁니다. 또 싸워요. 다시 또 싸울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기 집에서 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돌이가 오니까 으르렁거리죠. 오지 마라고. 겁이 나서 그러잖아요. 몸도 아프고 싸울 힘도 없는데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오지 마라고 으르렁거리잖아요. 이제 견주가 손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입지 들어오죠. 싸우기 싫은데 나가면 또 쳐맞는데 주인이 싫어서 무는 게 아니고요. 끌려나가면 또 맞으니까 그 손에 입을 대는 거라고요. 그거 견주면 알잖아요. 밖에서 첫 싸움이 시작될 때 보니까 이 백호를 만져주더만 이렇게 그때 질투를 느낀 순돌이가 그냥 공격이 들어가더만요. 근데 내가 만졌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막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싸움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뭐 이분은 수순이라고 하는데 예견된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만들어야죠. 한번 싸우면 또 싸워요. 아마 견주분께서 한번 싸우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작은 다툼이 많으니까 끝을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겨버리면 서열이 잡혀서 끝나버리게. 근데 견주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여기 보면은 결과만 가지고 왜 결과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백호가 계속 건드렸는데 순돌이 싸우다 그만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백호가 계속 건드립니다. 왜 그 결과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순돌이는 그만 싸우고 싶은데 백호가 계속 건드니까 그렇게 백호는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체를 서열을 잡는 게 아니고 투견이고 동물 학대라 생각하는데 그 댓글 다신 분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고 다들 순돌이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결과만 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백호가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짓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로 동물 학대라는 거예요, 이게. 순돌이 편, 백호 편이 아니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진짜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싸우면, 눈으로 볼 때, 좀 다쳤잖아요. 그 다음 날에 목에 물이 차버렸죠. 그런데 또 싸웠잖아요. 근데 그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개들이 저렇게 힘을 쓰고 나면요. 싸움 현장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싸움이 끝나고 나서 많은 개들이 죽어버립니다. 개들은 땅구멍이 없잖아요. 혀로 호흡을 하죠. 좀 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밀지 마! 좀 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혀로 헤헤거리죠. 열을 배출해야 되니까. 근데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 그럼 호흡을 못 하죠. 힘을 쓰고 용을 쓰는데 호흡을 못 한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레슬링을 해도 지금 땀이 뻘뻘 나죠. 씨름에 땀이 뻘뻘 나죠. 근데 얘는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돌이도 백호도 둘다 호흡에 받쳐서 멈춘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좀 돌아오면 또 물고. 근데 그 몸이 회복이 돼서 무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백호가 혀가 청색을 띠어요. 그리고 싸울 의지가 없이 몸이 접혀버립니다. 그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게? 호흡이 안 터지니까, 호흡이 안 터지니까 혀가 청색을 띠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요. 그 상태니까 몸에 힘이 쭉 풀려버리는 거예요. 몸이 반이 접혀버리죠. 처참하게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어때요? 호흡이 맞춰서 호흡이 안 돼서 그 울음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말려도 싸움이 끝나도 몸에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심장에, 간에, 폐에,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죽어요. 밥못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 상황인데 진심으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봤으면 좋겠다. 좋은 사료, 좋은 환경,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된다. 여러분들은 어찌 키우시나요? 요따위 댓글을 달아가 되겠습니까? 아, 진정한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료에,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유튜브예요, 네이버고. 개공부? 10년 한다, 20년 한다. 그만큼 오해가 커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전화를 합니다, 원로들도. 자기 제자들한테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심지어는요, 많은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회충량 먹이는 시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자들한테는 알려주죠. 이렇게 먹여라. 근데 정작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거든요. 자식이 나가 놀다 보면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를 내가 판사냐?
멍때리는 자식,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구독자 후원금으로 사는 주제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앞에서 말한 거랑 답이 될것 같아요. 자식이 나가 놀다 보면 친구가 싸울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하셨는데, 여기 댓글 다른 분이 다셨어요. 자식이 나가 놀았나? 아빠 있는 데서 싸웠지. 당신은 내 자식이 내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비유를 해도 맞지도 않고 막말 던지는 게 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 나가 놀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피하면 터지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걔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교육은 그 속에 없었다고요. 오히려 더 싸움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게. 너가 판사냐? 멍때린 자식 이랬는데 제가 판사가 아니죠. 제가 판사가 아니지만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가 싸우는 투견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수 없다. 사진도 게재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그리고 훈련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리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하면 동물학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개를 싸움을 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교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개를 싸움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라고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판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죠.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요.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구독자 후원금으로 사는 주제, 이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당신이 구독자고 후원자라서 인생을 똑바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추겼습니까? 후원 조금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부추겼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 잡으면서 싸움도 부추기고. 또 서열 잡아야 된다고 싸움 시켜가지고 한 놈이 이기고 한 놈이 지면은 서열이 잡힌다고 그렇게 구축했습니까?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시청자고 구독자고 후원자예요. 예? 이 말이 됩니까? 견주분하고도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좀 제가 출장 중이었고 좀 바쁜 상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길게 통화를 했는데, 어이없지 않게 이런 댓글 다는 비슷한 사람들이 충고를 하니까, 뭐 이번 일 때문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개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충고나 조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 서열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키우는 모든 곳에 있어서 제 생각에. 그래서 남의 충고나 조언이,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충고나 조언을 해도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내고 쫓아내버린다 라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걔를 처음 배울 때부터, 처음 만질 때부터 계속해서 다 내가 전문가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키워보니까 별거 아닌데, 저 새끼들 많이 맞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 스트레스로 댓글 달면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통하면서도 이제 대한민국 개판에 저를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저에 대해서 알아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걔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통화에서 그걸 느꼈어요. 몰랐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걔가 죽을 수 있다는 건 몰랐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그 사람이 계속해서 학대를 안 끄고 그 백구는 결국에 죽을 거라고, 걔를 구조해야 된다고. 그걔 구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걔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카메라 또 핸드폰 20대씩 30대씩 들고 가가지고 사람 우르르 데리고 가가지고 후원금 모금하고 걔안 주면 돈 주고 사가고 살짝 몰래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줄게 하고 꼬셔가지고는 사가고,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조폭이고 힘든 사람인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막 엄청 막 힘든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한달두달또막 후원금 모금하면서 또걔 아프다고 뭐 치료해야 된다고 또 후원금 모금하고, 그리고 거기보다 더안 좋은 환경에 처박아 놓고는, 그래가지고는 또 외국에 보내가지고 또 후원금 모금하고 또 외국 갔는데 입양자 안 나타나가지고 결국 안락사 됐는데, 우리가 그 소식은 1년 2년 있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나 알게 되고, 뭐 그런 구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구체적인 게. 그냥,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 니 보기에. 저 사람 걔 죽일 거야, 니 보기에. 그냥 당신은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다시 상처를 화풀이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걔를 구조하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강아지들 구조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좀 정신세계가 남다른 사람 많이 봐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리고 걔 구조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걔로 후원금 엄청 모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소에다 걔를 가져다 줍니다. 후원금 모금 한개 해놓고는. 그리고 관리비를 2, 30만 원 던져줍니다. 한달 관리비를.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됩니다. 걔안 찾아갑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뛰어갑니다. 또걔 구조해요. 구조 안 되면 돈 주고 사요. 구조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호소에 걔 던져놓고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도 지금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단체가 많고. 그래서 보호소에 가보면 그 애들이 맡겨놓은 개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가보면. 이 단체도 저 단체도. 왜 구조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개를 구조해서 그 개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수현이 이야기 잘하는 거 있죠? 얘들은 알라서 되기로 하고 구조되나요? 어차피 알라서 될래야. 그 말이 뜻하는 게, 내포된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후원금 모금만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개들로 후원금 모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돈을 엄청나게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두 달 만에 몇 억씩. 그렇게 배를 불리고 후원금을 사유화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 보고 그런 거에 세뇌돼가지고 그 행위가 분명히 잘못됐죠. 분명히 행위는 잘못됐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걔를 구조해야 되겠죠. 그 구조 방식도 막 가서 떠들어야 됩니까?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 그냥 걔 줍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약하다고 떠들고 막 구조해야 된다는데 대한민국 법이 강합니다. 아주 동물보호법 강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벤트고 쇼라고요. 이게. 구제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애들 정말 찾기 쉽지 않아.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구조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장소나 환경이나 아니면 학대가 반복되면은 구조가 가능하죠. 이 댓글처럼 시설 좋고 밥 잘 챙겨주고 운동 잘 시키고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하면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좋은 가정에 입양할 가정이 준비가 돼 있어요? 데리고 나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더라도. 견주가 하나 이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 그냥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못 키우겠어요. 아니면 견주가 두 마리 계속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마리는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겠습니다. 하면 입양처를 찾아가지고 좋은 입양처가 나타났을 때까지는 좀 그래도 키우든 개니까 키워주세요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법에도요. 뭐라고 명시된지 압니까? 개가 자리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주가 이게 키우기 싫어요. 힘들어요. 아니면 키우고 싶은데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면 그때 입양자를 찾고 입양자 교육을 하고 그 개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다른 데 입양이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다. 그러면은 구조를 할 수 있죠.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 인보초로 급하게 대다 놓고 거기서 적응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댓글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좋은 환경에 밥 잘 주고 정성스럽게 동물 사랑하는 마음 키우고 있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눈에는 또 많은 사람 눈에는 동물 학대자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눈에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보인대요. 그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 다수의 의견이 일단 투견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 도박이나 뭐 이렇게 유흥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교육 방식이었죠. 여론이 이러니까 우와 해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냥 그런 이벤트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켜봐야죠. 이런 일을 하면서요. 앞전에 그 진주 삼봉도 호텔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양산의 민들레 쉼터도 마찬가지고요. 조용조용히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조용조용히 처리한다고 뒤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뒤에서 조용조용히 되겠습니까? 조용조용한데 그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움직여주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막 떠들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벤트밖에 안 되죠. 시청자들 좋아하죠. 후원 잘 들어오죠. 구독자 쭉쭉 늘죠. 근데 정작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벤트는 있는데 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양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장에 뛰면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뛰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부딪히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행정 처리가 힘든 게 아니고요. 구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생각 없이 질러대는 그 말이 스트레스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죠. 아, 저 사람이 학대를 한다. 맞죠? 상황이 학대가 맞죠? 개 키울 자격이 없다. 맞죠? 상황만 보면. 겉에서 강제로 가가지고 이벤트로 막개 빼오고 그 후원금 모금하고 외국 보내고 그런 쇼를 하는 게 좋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주인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기 살던 환경이 제일 좋고요. 지금 제한테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이 있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또. 그게 보장이 되고,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견주하고 상의를 해서. 근데 학대가 반복되고, 그런 현장이라면, 급하게 응급 구조가 가능하죠.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 많이 스트레스가 돼요. 엄청나게. 지는 하는 게 없는데,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대우는 애들 있잖아요.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나 TV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동물을 학대하면 사람도 학대를 한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사이코패스들이 동물을 상대로 죽이는 실험을 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치정관계. 쳐다봤다고 길 가다가 그냥. 또 사람 자존심 건드렸을 때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히려요. 동물을 구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동물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 아직 멀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동물보호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개식용 문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고 식용 문화가 종식되기를 안 바라는 단체도 되게 많아요. 왜? 그래야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식용이 종식됐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머리를 쓰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냥 직업인 거라고요. 그럼 왜 이런 문화가, 식용 문화가 많이 사라졌겠어요? 아, 개를 아침에 유치원에 보내는 시대예요.
걔를 통학을 시킨다고요. 걔하고 같이 동반 패션에 가고요. 걔 문화도 걔 산업도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선진국처럼. 선진국보다 더. 그런 인프라에서 이 식용 문화도 종식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양할 음식들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 그 보양식이라고 하는데, 보양식이 많이 지금 이제 침체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건강식을 많이 찾죠. 근데 비아그라가 나왔죠. 비아그라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 보양식이다 이렇게 가 정력 때문에 찾던 음식들이 비아그라 그거 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혐오스러운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약이 있는데 왜 혐오스러운 걸 먹겠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개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방식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반려견이라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같이 펜션 가고 같이 동반 식당도 있는데 요즘에는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이 문화가 선진화되면서 이런 산업에서도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국민 의식이 높아진 거라고요. 아이고, 답답한 게참 많네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아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왔고요. 그 옛날부터 제가 칼럼을 쓴게쫙 있어요. 그때. 많은 번식업자들이 믹스견을 만들어낼 때, 뭐, 코프리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폼피치도 유행을 하기도 했고, 그런 애들이 또 버려지기도 했고, 그 때문에 유기견이 발생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기견이 심각하지가 않았거든요. 또 그런 애들도 입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브리더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교육도 하고, 카페를 통해서 알리고, 그때 제 카페가 강상어보다 컸습니다. 지금으로 유튜브로 치면 뭐 몇백만 유튜브라고 볼수 있죠. 그걸 20년 전에 그런 계몽을 했어요. 20년 전부터. 20년 전에 그냥 그때부터 쭉 계속 해오고 있죠. 파양견들도 좋은 주인 찾아주기도 그때부터 했었고, 브리더 교육도 믹스견 만들지 말라고 그때부터 했었고, 동물 매개 치료도 그때부터 했어요. 유치원에 개 데리고 가고 소풍 갈 때. 또 복지관에 장애 오더라고 동물 매개 치료 개도 교육을 해서 기증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일본에 실행하고 있던 것들을 20년 전부터 해왔다고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20년 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TV에서도 정말 가짜뉴스. 하고 정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모르는 건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도 막, 모르는데 그 짓으로 토해내고, 아는 척하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마음 움직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감성팔이라 하죠, 우리가 감성팔이.
TV에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TV 프로그램에서 가짜 유기견 수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옹자? 유기견이었어요? 저 뭡니까? 상근이 유기견이었습니까? 또 불독 그 누구지? 하, 걔도 유기견이었어요? 품종 조은개라고 해서 교배도 많이 시키고 강아지 분양도 테레비 데리고 나와서 분양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그게 끝나니까 이제 감성팔이로 유기견이라고. 테레비 프로는요,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저한테도 테레비 나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정말 줄을 서고 몇 년씩 괴롭혔어요. 20년 전부터. 근데 전부 가짜로 해달라는데, 장면 기억날 겁니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사료통을 조금 열어놔라. 그럼 개들이 확 밀고 나서 확 쏟으면, 이런 장면 많이 봤죠. 또 개싸움하는 장면도 많이 봤죠. 또 애기 없네요. 아, 결혼 안 해서 애기 없습니다. 아, 형님 애기 없네요. 저는 무녀 동남입니다. 그럼 밑에 집에 애기 없네요. 왜 그러십니까? 엄도처럼 장기 촬영하자, 이거 애 데리고. 방송국에서. 최근에는요, 이 동물보호단체 쪽에서 그쪽으로 편을 들어서 좀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방송국에서요. 아니, 중립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 동물보호단체 외주제작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제가 왜 나갑니까? 왜 출연합니까? TV 출연 안 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계속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뇌하는 훈련사도 봤거든요. 대한민국 갈길참 멀죠. 근데 유튜브 후원 되니까 또 유튜브에도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건강한 동물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사비를 써가면서. 근데 그게 숟가락 얹는 건 동물권이죠. 이벤트 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새로운 또 후원 이 문화에 또돈 빨아먹으려고 사기를 치는 애들이 달라들죠. 유튜브에 후원할 수 있는, 후원해도 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권 단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국내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변한 게 없고 똑같아요. 문제 해결할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돈. 돈을 어떻게, 내가 챙겨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누가? 모두다. 모두다. 개인들마저도 거기 엮여 사는 모두다. 일반 봉사자가 아닌 단체에 소속된 대부분이 모두다. 후원에도 책임이 필요하고요. 이 교육에도 책임이 필요하고, 방송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들도 이 시청을 댓글 적는 것도 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막 추종하고 무리를 지어갖고 뭐 소속감 어디든지 좀 무리를 지어야 내가 안 당한다, 무리를 지어야 내가 뭐 소속이 생긴다, 그렇게 자존감이 없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헛똑똑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도 내 분야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본 거, 내가 믿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건 내 거야. 내 편이야. 절대 진리가 돼버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요즘에 너무 좀 바쁘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만날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것도 오늘 조금 업무가 일찍 끝났어요. 시간이 조금 있었고 또 내일부터 또 바쁘거든요. 내일부터 또 계속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이렇게 좀 인사를 했는데 이런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 댓글을 다는 악플이나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야 참 네이버가 처음 나올 때처럼 이 유튜브에서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 많고 또 이 댓글 다는 이 시청자들처럼 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갖고 이게 진리인 양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길어졌습니다. 예. 하나의 끝장을 보려면 다른 걸 못해요. 거기서 끝장을 보려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감정이 앞서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는 일도 있지만 시간이 갔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챙겨야 될 것도 있어요. 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뭐 저 진주 애견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이 났고요.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에 뭐 서열이라는 이 개싸움은 견주가 잘 케어하고 잘 관리를 할지 따로따로 운동을 시키면서 아니면 그게 힘들어져서 한 마리를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낼지 입양을 보내면 또 뭐 개장수한테 준다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는 절대 절대 힘들어요. 왜? 다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주분도 잘 알아요 그걸. 그 다른데 입양이 되면 누구한테 입양 갔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업로드가 안 되겠습니까? 업로드가 당연히 되죠. 근데 만약에 걔가 안 보인다 그 뒤로 사람들이 궁금하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개싸움이 주인이 의도하여 반복이 된다 아니면 방치가 된다 방조가 된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주시하는 눈이 많은데 그냥 있지 않죠. 이번에 저희 구독자들도 막 거의 99% 100%가 저희 구독자들은 개 키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게 잘못된 교육 방식이고 그게 명백한 학대고 그게 걔한테 오히려 더 나쁜 싸움을 시키는 교육이 되어버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 상황이 현장에서 싸울 때는 일반인 눈에는 그냥 떨어져 있다 싸우다가 또 어떤 사람 눈에는 싸울 의지가 없어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지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문가들 눈에는 또 자기 개를 키우면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 눈에는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교육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걸 떠나서 일단 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또 걔가 겁에 질린 상황이잖아요. 겁에 질렸는데 견주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고 견주한테 구조를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차 밑에 들어가서 그냥 몸을 피하잖아요. 겁먹은 눈빛으로. 그때 우리 반려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애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그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게 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피부 호흡이 안 되고 입으로밖에 호흡이 안 되는데 그 입으로 물고 있으니.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걔는 또 열이 많은 동물 아닙니까? 그때 그걸 열었으니까 간이 녹아내린다고요. 심장이, 폐가 심장이 녹아내린다고요. 그렇게 죽는다고요. 너무 흔하게 걔들한테 일어나는 사고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그렇게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없고, 니나 내나 다 그냥 막 전문가인 척 나와가지고 떠드니까, 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보보다는 그런 가짜뉴스에, 가짜정보에 홍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도 하고, 강사들도 양성하고, 기관장님들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옛날 말 한번 쓸게요. 우매하여 우매해. 우매한 국민들이야. 우매한 백성들이라잖아요. 우매하다고요. 차라리 모르고 무식하면 나아요. 똑똑한데 자기 분야에서만 똑똑하고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을 못하고, 그런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진짜 문제라고요. 진짜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은 없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튜브 뒤져보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모르니까 저 사람 자기보다는 낫다 생각하니까 그거 보고 배우고, 이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악순환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예고편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드릴게요. 이 강아지 공장 1년에 3회에서 5회 출산이란 건 절대 없고, 이 약물로서 1년에 3회 외에 발정을 유도한다는 건 절대 없고, 제왕절개로서 1년에 3회 5회 된다는 건 절대 없어요. 없는데 왜 공감을 얻었냐? 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냐? 꼭 TV에서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진짜 입양을 해보니까 많이 죽더란 말이에요. 강아지가. 죄책감, 내가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공장에 넣으니까 뭐예요? 와, 저거?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건내 책임이 아니구나. 책임 회피가 된다고요. 근데, 진짜로 강아지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파보 걸려서 죽고, 막, 홍역 걸려 죽고, 막, 질병 걸려 죽었는데 왜 그러냐고요. 강아지 공장이 아니라면서 왜 그러냐고요. 내한테 따지겠죠. 3개월이 안된 강아지는요, 자연에서 85%가 폐사합니다. 사람이 거둬서, 사람이 관리를 잘 하니까 생존율이 좋은 거라고요. 가만히 두면요, 3개월 안에 85%가 죽어요. 3개월이 지나면 잘안 죽는데, 3개월 안에는 과식을 해도 죽어요. 해충이 있어도 죽어요. 근데 그런 게, 장염이 오면 파보로 발전해서 키트에 파보로 뜹니다. 전염성이 아니, 그냥 파보라고 하는데 전염이 안 돼, 전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분양을 해도 안 되고 입양을 해도 안 된다고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선진국에서는 왜 3개월이라는 기준을 두냐? 4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는데 그 3개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걔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난 개들요. 해충이 있어도 안 죽어요. 3개월이 안된 게요. 해충이 있어도 해충이 죽으면서 그 독소에도 해충이 죽으면서 그 장을 갉아먹어도 죽어버린다고요. 3개월만 지나면 안 그런데. 접종에 대해서도요. 아, 접종을 안 했으니까 파보에 걸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접종을 안 해서 파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린 강아지들은 면역이 있어도요. 접종해서 면역이 생겨도요. 파보가 들어오면, 강한 파보가 들어오면, 급성 파보가 강한 파보가 들어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인데 저와 저의 주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개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건데 수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발언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 백신 회사에서 고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공갈 협박을 저한테. 제 경험에는 근데 그래요. 2차, 3차를 맞아도요. 종합으로 5차까지 5번 놔야 된다는 미친 수의사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 세 번을 맞아도 어린 강아지들 아주 파보가 들어오면 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첫발증이 올 시기에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첫발증이 올 무렵에 첫발증이 왔을 때 그때도 파보균이 들어오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신한 개들 파보가 들어오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출산하고 갓 전복이고 있는 애들, 전복인 지 얼마 안된 애들, 이런 애들도 면역이 있다가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에 져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문 브리더가 나와서 방송하는 게 없어요. 훈련사들이 나와서 하는 건 있지만. 그 많은 브리더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고는 전문 브리더가 대한민국에 있냐고요. 자기들 눈에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죠.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물으면 대답 잘하죠. 틀려도 되니까, 자기 생각해서 말해도 되니까, 지어내도 되니까.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개 교육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감적 서열이라는 이런 교육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 방법은요, 개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개를 잘 다루는 사람 아니면, 이런 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행동 하나가 초보자가 따라해도 개가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요, 교육이. 근데, 20년, 30년, 40년 개를 만진 분들도, 보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면 따라할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교육법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훈련만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걔를 저처럼 너무 잘하는 사람, 잘 없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면요. 개를 딱 보면 알아요. 저 개가 어떤 훈련을 얼만큼 배웠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그게 쫙 나옵니다. 또, 훈련 시기상에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까지도 쫙 그림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개가 어떻게 컸는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어떤 습관으로 컸는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일단 뭐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도 내일부터 또 출장도 있고 또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